자, 밑줄친 부분에 가장 적절한 걸 고르세요 했는데, 13번 문장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 근데 이게 되게 쉬운 문장이야. 그래서 다른 각도로 내가 한번 접근해 볼 거야. 우리가 해석을 못하면 구문을 계속 배웠잖아. 그지? 구문을 계속 배웠으니까 주어 동사만 가지고 서술을 다 빼버리고 형용사하고 부사,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 다 빼버리고 진짜 메인절만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 거야. 알겠지? 자, 여기는 그런 말이야. 처음 문장 봐. 주어야. Emphasizing on decoding. 자, 해석하는데 강조사항이야. 뭔가의 강조사항이죠? read에다 동그라미. read는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지. 그러면, 자, 뭔가의 강조가, 해석을 하는데 이런 강조사항들은 학교가 뭐 하도록 했어? search for 하도록 했죠? to search for가 목적격 보호라는 거 알겠지? 이해되지? 학교가 뭔가를 찾도록 했어. 그러면 search for의 목적어만 찾으면 돼. 마지막 보니까 reading 프로그램이야. 자, 뭔가 프로그램을, reading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학교가 찾고 있다라는 거지. 됐니? 이해됐지? 다시 한다. 해석에 대한 강조사. 해석이라는 것은 학교들이 어떻게 뭔가에 리딩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다는 거지. 자, 뒤에 가니까. 자, according to는 어떻게 전치사고요. 다 놔두니까 the highly scripted approach. 여기가 좀 해석이 script approach 이 단어가 애매하죠? 접근이요. 무슨 접근이요? 자, 굉장히 어떻게 대본에 의한 접근, 대본에 근접한 이러한 접근은 has produced가 어떻게 동사죠? 대본에 의한 게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리딩에 대한 것이 대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렇지만, that is where the process of reading end of them. 자, 여기서 that is 다음에 where 문장에 there is the place가 생겼던 거지. 그것은 어떻게? 그렇지만 그것은 장소다. 어떤 장소야? 리딩의 과정이 그것으로 끝나는 장소라는 거지. 자, 게싱을 잘해야 돼. 다시 봐. 해석을 할때 학교들이 뭘 찾는다는 거야? 리딩 프로그램을 찾았죠? 자, 리딩 프로그램은 이런 것은 어떻게? 대본에 의한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자, 리딩을 하는데 단간 뭔가 책 같은 대본만을 가지고 리딩을 한다는 것은 뭐라는 거야? 단지 리딩의 과정이 끝난다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이런 대본들, 거기에 리딩 프로그램에 의한 것에서만 한정이 된다는 거야. 됐니? 근데 뒤에 문장 읽고 계승해 보자.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르쳐 주는 것, 내 책만을 가지고 다른 것을 영어를 많이 하지 않고 이 책으로만 그냥 영어를 완벽하게 한다 그러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점수는 올라가겠지만 영어적인 향상은 없다라는 내용이지. 됐어? 그 다음 문장 봐. 또다 없애보니까 they don't truly comprehend the material. 자, 여기서 해석이 나왔다. 마지막 문장 밑줄이 앞뒤를 봐야 되죠? 그들은 어떻게 그 매처리얼을 전반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됐어? 자, 세미콜론이 나오면 and, but, while, so의 역할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들은 cannot read, 읽을 수 없고, infer meaning, 자, 의미를 추론할 수 없고, detect others' bias, 자, 이 편집자의 의도를 알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됐니? 그럼 봐. 수식어 다 빼버리니까 몇 가지 줄밖에 안 남지? 그럼 리딩이라는 건 뭐니? 뭐라는 거야? 복잡하다는 거죠. 복잡하는 뭐보다도요. Simply mastering, 자, phonemics awareness, 음성학적 이런 의미를 어떻게 마스터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더 복잡한 단계다. 이런 문장이지. 이해됐지? 자, 답은 어디에가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해되셨어? 자, 그러면 해결 포인트가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몇 가지 어려운 점들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 자, 우리 촬영하고 나서 뭐 인코딩 한다 그러지? 그럼 디코딩은 반대말이 아니다, 인코딩에. 알겠지? 자, translated. 자, 여기 which is야. 자, 해석이라 그 디코딩. 디코딩이라는 것은 번역됩니다. as, 자, as가 나왔죠? as 안 나왔네. mainly as, 자, 뭐로서 이거 두개 빼버리자. 해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번역된다. 뭐라고 생각된다? phonemics awareness, 음성 인식, 그리고 지식이라는 거죠. alphabet principle,
알파베틱 프린시플, 알파벳 원리에 이런 지식으로서 이해가 된다 이거지. 자, 있어도 어떻게? 별로 도움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메인 단어만 가지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해석이 안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주요 틀을 보라는 것. 이 문장에서 강조하는 사항이야. 알겠죠?